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거짓말이 일상화된 사회, 방금 직전에 뉴질랜드에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그분과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참, 아, 그곳은 그렇지. 신용사회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국에서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그런 거를 느끼겠다. 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20년을 살고 계셨다가 이제 뉴질랜드 가셔가지고 그쪽에서도 오래 살고 있어 보니까 안과 밖을, 한국 안과 밖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모든 외국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느낄 겁니다. 물론 외국에 나가서도 거짓말 하는 사람은 계속 거짓말 하는데 이제 결국은 그 문화가 이렇게 다르니까 그쪽에서 사는 외국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그쪽의 사람들을 보면은 좀 순진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27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30살 때인가 29살, 30살 때인가 그때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를 처음 가봤습니다. 친척이 있어가지고 가봤는데 고시 공부하다가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거기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한 3개월 있다 이렇게 보면서 참 그 뉴질랜드 그 사람들 살아가는 그게요 보니까 저한테는 상당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의식 전환을 한 거예요. 그때는 한국에서 내가 이게 고시 공부 이거 하나만 매달려 가지고 잘 돼야 된다 그 생각만 가지고 오매불망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라는 게 외국에서 제가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 사는 거를 보면은 그 사람들은 뭐를 잘 돼야 된다, 내가 이거를 꼭 성취를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자기 개성대로 살더라고요. 자기가 뭐 우리나라처럼 막 그 고시해야 된다, 뭐 검판사 돼야 된다, 뭐 의사 돼야 된다, 뭐 교수 돼야 된다 이런 게 없더라 이거죠. 그러면서도 사회가 안정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아, 그러고서 그 사람들은 막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사는 모습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 친척이 있는 바로 옆집이 콕스 할아버지였는데 그 콕스 할아버지가 우리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 인자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그 전형적인 그 인상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선할 수가 없어요. 얼굴이. 그러니까 그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요. 항시 웃음이 떠 있고 인자하신 미소가 항시 있고 항시 인자하게 말씀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의 그 삶 자체가 경쟁이 아니었어요. 경쟁이 아니니까 이렇게 연구원이지만은 왕립연구원이지만 왕립연구원에서 뭐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웰링턴이나 이런 데 수도 이렇게 도심에서 직장이 있지만은 사는 것은 이런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좀 멀더라도 그렇게 가서 그리고 자연의 바람에 막 태풍이 치고 뭐 이럴 정도로 거센 바람이 치면 비바람에 품으면요 우리 같은 분은 다 이렇게 절대 수영 금지 일으킬 건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서핑보드를 타고 막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 강렬한 그 모습이 그게 참 인상이 깊었어요. 아, 이게 사는 게 틀리구나. 사는 게 틀리다 이거예요. 완전히 틀리다. 내 몸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쪽 사람들은. 그리고 그 어떤 이 계곡을, 유명한 계곡, 관광지 계곡을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입구에서부터 막 그 물소리가, 폭포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리는 데인데 가보니까 아이 그 우리 같은 분은 절대 입수 금지, 절대 이 수영 금지 이렇게 편말을 지어놨을 그런 계곡물에 아예 어린애들, 제가 볼 때는 한 중학교 1, 2학년생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애들이 이 보드판을 이렇게 딱 던져가지고 그 물속으로 착 집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드판을 잡아가지고 그 계곡물에 휩쓸려가지고 팍
쫙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샛길로 이렇게 저는 뛰어다녀 봤어요. 뛰어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나 해가지고 계속 뛰어가 보니까 하루까지 이렇게 물살이 이제 약해진 하루까지 예,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내려가니까 이미 거기에 한 무리의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야, 참 사람 애들이 노는 게 틀리구나.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노는 게, 우리나라 애들하고 노는 게. 벌써 이 대학생들만 해도요, 그때만 제가 고시생일 때 보면은 겨울이 되면요, 거기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막 새벽에 와가지고 자리 맡아 놓으려고, 서로 자리 맡아 놓으려고, 방학 동안에도 또 공부한다고 자리 맡아 놓고 그 싸움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 그러니까 노는 게 틀려요. 노는 게 틀리고. 그리고 뭐, 이게, 바다에 이제 이렇게 배가 이렇게 정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로프로 이렇게 닷줄이 있잖아요. 그 닷줄 사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사이를 배를 이어가고 연결된 데를 돌아가고, 그러면 뭐, 아무 데서나 막 뛰어 내려가지고, 다이빙하고, 뭐 이런 게 너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즐겨하고, 아무 데서나 무슨 부두만 있으면 쫙 뛰어 내려가지고, 씩 굽고, 올라오고 하면서. 그러니까 참 그 사람들이 뭐 하려고 거짓말하면서 살겠느냐. 그러니까 뉴질랜드 사람들이 참 신용사회다. 신용사회니까 평생에 누구한테 거짓말 당할 본 일이 없고 누구한테 거짓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믿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사회가 된다. 제가 그러니까 90년대에만 한 세 번을 갔는데 그때마다 항상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 4, 5년 전에 20년 넘어가지고 다시 한번 가봤어요. 다시 한번 가봤는데 웰링턴에서 이제 그 골프장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12월 달에 갔으니까 내가 20년 전에 여기 와가지고 12월 달 한 달 회원으로 대우 받았다. 그러니까 그러냐 하면서 또 회원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12월 한 달을 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냐. 의심을 안 한다 이겁니다. 의심을. 이 사람이 거짓말 한다는 그 의심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매니저가 이제 할머니였는데 할머니가 이제 70이 거의 다 된 할머니인데도 거기는 이제 뭐 본인들이 하고 싶은 데까지 이렇게 근무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또 이제 같이 골프 치면서 제가 이제 그분 좀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또 자기 아들들이 전부 다 럭비 선수였는데 같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치고 그러면서 또 아주 그 프라이빗 하는 좋은데 골프장 있다 하면서 자기가 폴란드 사업가한테 이렇게 초대를 받았는데 너랑 같이 가자 하면서 같이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컴퓨터 시스템을 보니까요. 우리 같은 거는 스코어 카드 같은 거 뭐 캐디가 알아서 적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캐디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적는 거지. 그런데 컴퓨터에서 일단은 그 카운터에 가가지고요. 그 스코어 카드를 그쪽에다가 해가지고 그 컴퓨터에서 입력이 돼가지고 나와요. 이게 자기가 이렇게 멤버인지 비멤버인지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두드리면 그게 스코어 카드가 나와요. 그러면 그 스코어 카드에다가 정확하게 자기가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야 되고 숫자로도 적으지만 이제 우리 OMR 카드처럼 이렇게 쳐요. 그리고 옆에 다 치고 나면은 옆에 사람한테 확인 받아가지고 그거를 또 카운터에다가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컴퓨터로 딱딱딱 자기들이 채점을 해가지고 멤버들 이렇게 돼 있으면 한 10번 이상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스코어 카드가 자기 핸디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핸디가 속일 수 없는 거죠. 전국 뉴질랜드 전 골프장이 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혼자 이렇게 쳐도요, 남을 속이진 않아요. 볼을 이렇게, 우리 같으면, 볼을 이렇게 발로 건드리고, 손으로 이렇게 좋은 데다 놔두고, 막 이런 게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본능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잡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옮겨서 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충동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런 갈등에 빠지고. 그런데 뉴질랜드 사람들은 그거를 짚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거기는 나무들이 많은데 나무
뿌리 큰 뿌리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면 아잘 쳤는데 어떻게 굴러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기를 아 그러면 그때 원래 이렇게 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야. 그거 볼을 만진다는 그 자체를 그냥 크게 생각한다니까. 뭐, 아, 뭐, 진짜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골프 자체를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들은 볼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회가 아니다. 내 스코어 카드 하나를 더 위해서 볼을 건드린다?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퍼팅할 때도 가까운 거 오케이, 기브 준다. 기브 주면, 오, 진짜로 줘? 막 이러면서 놀래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1.5m, 2m도 아이 오케이 달라고 이러죠. 그리고 그거 안 들어가면 다시 한 번만 하게끔 하자고 이렇게 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일상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냥 편법. 아, 다 그렇고 그런 거지 하면서 따지면은 아주 싫어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가. 따지는 걸 아주 싫어. 아이, 다 그럴 수가 있는 거지. 왜 그래? 하면서. 그러니까, 뭐를 맡기면요. 차 같은 거, 저도 이제 카센터가에다가 뭐를 맡겼는데, 그게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아, 고생을 했습니다. 진짜 제가. 그렇게까지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치고, 거짓말을 바꾸기 위해서 거짓말. 그러니까 사람이, 순진하면 어떻게 되느냐? 호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거짓말 하겠다 생각하고 내가 그걸 일일이 따져보고 따져봐야 덜 속는 거예요. 그런다 해가지고 어디를 가냐?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안 속일 것 같습니까? 결국은 내가 차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단지 속임의 정도가 100%냐? 50%냐? 20%냐? 그 차이밖에 안 되더라.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차 한번 고장 나가지고 그거 아참 진짜 결국은 돈은 돈대로 더 쓰고 속으면 속음대로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카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또 폐업을 해가지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상호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모자 바꾸기라 하죠. 그런 식으로 젊었을 때부터 사니까. 남을 속이는 걸로만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게 기름쟁이, 세상은 우리들을 기름쟁이라고 말하는데, 아, 나는 그런 거에 동의하지 않는.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기름쟁이라고 하는 거다고. 그러니까 거짓말, 저는 저희들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정직하게 하려고.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사람을 현혹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증권사 이렇게 그 이런 증권사 같은 경우 주식 같고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왜? 주식을 가지고 뭐 없는 사람들이 일단 재테크해가지고 목돈 모으려는 것이 보면 가만히 보면은 일단 부동산은 덩치가 있어야 되잖아. 목돈이 있어야 되는. 근데 목돈 없이 할수 있는 거지 주식이다 보니까 주식을 내가 나한테 맡기면 내가 알아서 막돈 벌어줄게. 그러면 뭐좀 나한테 돈 줘봐 맡겨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사기꾼들 많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지고는 뭐라고 하면 아 투자가 잘못됐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그 진짜 그 사기꾼이라고 해가지고 잡으러 가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잡으면요 또 뒤에가 또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경찰 검찰에 불러다닐 거를 다 예견하고 다 작업을 해놔요. 다 자기가 친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공을 만들인다니까요. 그리고 만나가지고 저 만나니까 경찰서에서 딱 쫓아가가지고 만났더니 제가 찾아올 줄 모르고 막 이렇게 악어의 눈물을 흘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서울까지 와가지고 이 사람 찾으라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경찰서까지 갔더니 그러더라니까요.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을 구속은 못 시키고 이제 결국은 붙잡아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결국은 못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20대부터 사기를 치잖아요. 사기를 자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사기를 쳐요. 또 그런 애들이 아 말은 그렇게 잘해요. 말은 잘하고
옷도 잘 입고 노는 것도 그렇게 잘 놀아요. 노는 것도 그렇게 잘 놀고. 그러니까 절제미가 있어요. 노는 것이 상당히 절제미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멍청하게들 안 놀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매력 있게 매력을 풍겨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자기가 뭐를 해서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그그 능력을 체득하는가 봐요. 그런 사람들이 20대부터 30대, 40대 가지고 교도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살아남으면 50대에는 사업가로 변신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가들이 또막 각종 모임 단체마다 돌아다니면서 각 능력을 과시하는 거죠. 번질이란 말솜씨에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조심한다, 조심한다 해도요, 본인이 뭔가가 아쉬운 마음을 한번 내는 순간 탁 걸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게 거짓말이 전부 다가 일상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골프라는 그 스포츠 룰이 아주 엄격한 데에서도 볼을, 룰을 벗어나가지고 볼을 만진다든지, 뭐, 한번더 쳐본다든지, 몰간 주라고 한다든지, 퍼팅도 몰간 달라고 하니까, 그 정도니까. 그게 너무 태연해요. 태연하게 말할 정도 사이다 보니까, 원칙에 대해서는 뭔가, 그게 없는 거예요. 아, 이걸 내가 꼭 지켜야 된다. 지키는 사람이 바보다. 왜? 안 지키는 사람이 이렇게 자꾸 스코어를 그냥 조작을 해가지고, 아, 이게 내가 말이야. 오늘 이렇게 잘 쳤어.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우쭐해하고 그런 게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뭔가가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삶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가만히 보면은 줄을 세워, 줄을. 너대로 살아라. 네 개성대로 살아라. 네 개성대로 네가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존중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제대로 사는 삶이다. 라는 게 아니고 내가 뭐를 돈을 벌어야 된다? 뭐를 직급을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외관을 가지는 거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함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완전히 거기에 세뇌돼 가지고 그틀 밖을 벗어나지를 못한 틀 밖을 벗어나면 돈키호테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이다 하고 해버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틀에 맞춰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을 짓밟아야 되잖아요. 남을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감출 거 감추고, 저 사람 거 뺏을 건 뺏고, 속일 건 속이고, 뭐 이런 식이단 말입니다. 그, 더군다나 이제 돈이 더 걸렸다면 더 심하겠죠. 저는 그래서 그 30대 초반 때, 저 젊은 날 이렇게 뉴질랜드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뉴질랜드 이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하고, 제가 거기서 참 그런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아, 인구가 많은 나라구나. 인구가 많으면 결국은 인구가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에? 많냐 적냐 이 차이더라고요. 그때 당시 보면 이게 350만 명밖에 안 됐어요. 뉴질랜드는 우리는 몇천만 명이잖아요. 이 몇천만 명에서 자기가 경쟁해 가지고 자기가 입지를 구축을 해야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경쟁에 시달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돌려요, 머리를. 몸을 안 쓰고 머리를 돌린단 말입니다. 머리를 돌리니까 어떻게 돼? 야가지는 거죠. 야가지고 그 야가지는 것이 완전히 몸에가 습이 돼가지고 이게 업이 돼처럼 찐득찐득하게 벗겨버리면은 흉측해지는 거죠. 거짓말도 이제 능력이 돼버리는 거죠. 거짓말 자체를 능력으로 삼아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도 재주고 거짓말도 전략 전술이라고 떳떳하게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도 또 고위직까지도 거짓말이 전략 전술이래요. 거짓말도 그렇게 잘해야 된다고. 그래야 올라가지. 이런 식으로. 이 나라가 그런 나라다, 이거예요. 이 뉴질랜드 이런 데에서는 그런 말을 했다고는 완전히 매장될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많은 나라고 적은 나라의 그 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여기가 인구가 많은 나라를 이렇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 거기도 만만치 않죠, 중국 사람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데 중국 사람들이 확실히 더 한수 위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젊었을 때 제가 그런 거를 느껴봤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가보니까 여기도 뉴질랜드도 옛날에 뉴질랜드가 아니고 뭔가가 이제 이런 돈, 배금 이런 거를 물질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생활이 많이 좀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많이 뚱뚱해졌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패스트푸드점이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참 제가 갔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다 호리호리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운동을 좋아하는 거는 참 거기 가서 운동 함부로 했다고 국가도 우리나라 조정 국가대표가 거기 가가지고 아무 소리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취미로 해요. 그 정도 수준은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정도 그 정도 수준은 거기서는 그냥 일반인들이 취미로 하는 정도죠. 그 정도로 몸이 튼튼하고 체력이 강하죠. 그러니까 체력이 강하니까 몸을 쓰는 사람이 머리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는 단순하죠. 사람들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순진한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은 다 알죠. 다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사람을 속이고 뭐를 이렇게 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 계신 분하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물론 이제 세금 상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뭐 이게 매덕 되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예전에 20년 전에 사가지고 그 놔둔 것이 얼마 뛰지도 않았다. 그 지역이.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2주택이 돼버렸다. 그런데 오피스텔도 이상하게 이제 그게 이제 알아서 맡겼더니 공인중개사가 그거를 뭐 거주 주거용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주택이 돼버리고 2주택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세요가 우리나라에서 안 통한다니까요. 물론 외국에서도 안 통하겠죠. 그런데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안 통한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고 신의를 지킨다. 그런 게 참 없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알아서 각자 도생을 해요. 각자 우리나라가 참 이거 하나는 각자 도생이잖아요. 각자 살아라 이거죠. 각자.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은 어느 분야든지 각자 도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각자 도생.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참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직자도 거짓말을 해요. 너무 쉽게 한다 이거예요. 아 이게 하늘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린다 하잖아요. 옛날부터 자꾸 뭐 저 억턱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그런 말이 옛날에 보면 막 그것까지 흥분하고 그랬잖아요. 젊었을 때는. 근데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볼 때 제만의 느낌입니까? 거짓말을 안 해야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면서 막 민주화 투쟁하고 독재 투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짓말 안 하냐? 지금 거짓말을 안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 시대를 연다. 그런데 헌 인물이 인물이 헌 인물인데 무슨 뭐 새 인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인물을 가지고 헌 인물을 밀어내야 되는데 새 인물이나 헌 인물이나 새 인물이 아니다 이거 거짓말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해서 새 인물이냐 이거예요. 거짓말이 이게 습에 배 있는데 그러니까 새 시대가 올 수가 없는 거죠. 새 시대가 온다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참 착각에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속에 있는 달 물속에 있는 구름, 물속에 있는 녹음, 그게 있다고 생각하면 꼭 이렇게 만지겠다는 그거하고, 그거 어리석음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분간을 못 하는 거예요, 분간을. 없는 걸 있다 한다 이거예요. 없는 걸 있다. 그러니까 전도 몽상이다 이거죠. 없는 걸 있다 한다 이거예요. 있는 걸 없다 하고, 없는 걸 있다 한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 각 분야가 다 그런 식으로 실리 위주로 넘어가 버렸다. 특히 IMF, 1997년 IMF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한번 겪고 나서 모든 가장들이 그렇게 한 번씩 돈으로 이렇게 쓰러져 버리고 그 세대가 이제 그때 태어났던
세대들이 이제 젊은 세대가 되고 대학교 졸업할 세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물질, 돈 중심으로 실리 위주로 돌아갔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도 실리 위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만 챙겨, 실리만. 이게 위법하다, 뭔가 유연이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안 한다. 문제의식을 제기하지 않는다. 무조건 내 승진에 필요한 것이면 내가 한다 이거예요. 승진에 필요한 것이면, 아니면 아니다고 이렇게 말을 못 한다 이거죠. 말을 꺼내는 순간 내가 다친다,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에 갇혀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50대 정년까지 가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직이 너무 쉽게 이렇게 실리 위주로 옮겨가 버렸다. 그러니까 실리를 챙기고 나무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덕보는 사람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일하는 걸 이렇게 뺏어가지고 자기 공으로 공치사 하는 사람들이 슉슉슉슉 올라가니까 누가 일화를 하겠냐 이거예요. 누가 순수하게 사심 없이 일을 하겠느냐. 일을 안 하죠. 하지마. 예? 그리고 또 이건 아닙니다. 불협함. 내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 불협함 내지 마. 시끄럽게 하지 마. 그냥 뭐든지 조용하게 지나가. 그러니까 모든 데에서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경고음을 울려줘야 될 분야에서 전부 다 침묵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IMF 때가 제가 보니까 IMF 공적자금 감사를 해보니까 그때 제가 딱 느꼈던 거, 젊었을 때 제가 30대 때 감사원을 중반에 들어갔는데 그때 해보니까 규정 따로 관행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고가 비어 있다는 거를 분명 꼭 규정에가 적색 경보가 삐뻑삐뻑 울리게끔 돼 있는데 관행을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돼버린 거예요. 관행대로 그 규정은 애기가 있는데, 규정이 있죠. 이쪽이 있는데 관행은 애기 있는 거예요. 관행이. 그러니까 이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 사이에가 뭐를 해제드가 싹다 버렸다 이거죠. 뭐를 해제드가 싹 틈면 어떻게 되냐. 이 뭐를 해제드는 국가 돈을 누군가가 개인이 먹어버린 거예요. 이 사이에서 돈이 춤추는 거예요. 이 국가 돈이 이 뭐를 해제드에 가지고 누군가의 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한테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금 걷어가지고,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모럴 해제들을 벌린 그 애들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쫓아다녔냐? 쫓아다녔는데 이 사람들을 쫓아다닐 수 있겠느냐? 이미 시간이 지나가지고 시체되버렸는데 지난 일을 복귀해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가? 아, 입증하기가 힘들잖아요. 일단 공적 자금을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일단 나라를 거덜나지 않게끔 공적 자금을 백몇 조를 투입을 했지만은 나중에 회수가 뭐를 얼마나 돼요? 그게 거의 미미하다. 그런다 해가지고 부실 경영자들 법적 책임을 제가 이제 그 파트를 맡아가지고 해봤지만은 아, 재산도 없어요. 저 사람도 애당초 목적의식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모랄 해제드가 컸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예. 이런 사람들의 모랄 해제드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가장들이, 아니 고시원이, 그때는 고시생만 고시원에 있었죠. 무슨 가장들이 고시원을 가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들이 가는 곳이 되어버렸잖아요. 갈 곳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고시원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고시원에서 결국은 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그냥 쓸쓸히 외롭게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아, 나는 안 그래야지. 그러니까 실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실리가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이런 식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집에 이렇게 집착하는 거죠. 결국은 집이 중요한 거거든. 집을 뺏기면 가정이 해체된다 이거예요. 가정이 해체. 그러니까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가 가장이 세금을 체납을 한다. 그러면 이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혼을. 왜? 내 처자식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이 세금을 체납하면 국세청이 그 집을 압류를 해가지고 공매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혼이라도 해가지고 줘야 된다 이거예요. 아내한테.
아내한테 주는데 그것도 또100% 주면은 또 사회행위 50%만 줘야지 왜 50%를 더 줬냐 하면서 그거를 사회행위로 걸어가지고 취소를 다시 환원시켜가지고 그 50%에 대해서 또 압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은 서민이 많이 당해요. 부자들 이런 뭐를 해줘도 이런 사람들은요. 아이 몇 천억씩 하는 사람들인데 어디 저런 사람들을 사회행위로 해요. 제가 사회행위 취소 소송 그 법무과에서 제가 다 했거든요. 예? 제가 결제를 해줘야만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 요건 검토를 내가 다 했는데 서울청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하는 모든 사회행위 취소 소송은 제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국세기본법에다 다 이렇게 적은 거 아닙니까? 사회행위 부분을. 그리고 다 교육을 시켰고 그 당시 우리 법무과에서 물론 이제 거기서 일을 잘 하시고 그 책을 저술한 분이 따로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책임지고 그렇게 한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제가 국세청을 나왔을 때는 사형의 취소소송 통계를 내봤죠. 통계를 내가지고 아 이게 액수가 고액일수록 사형의 취소소송 제기율이 상당히 낮고 그리고 징수 회수율이 아주 낮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사회행위 취소소송 징수권 이런 부분들이 서민한테 가는 거예요. 서민한테 약자들한테 경제적인 약자한테 가는 겁니다. 뭐든지 고권이라는 거는요. 약자한테 가는 거예요. 제가 감사원에 있어 보니까 윗사람들 이사들 임원들 이런 공공기관의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책임을 지고 징계를 했으면 본인들이 징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과부하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가장 밑에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30대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가정을 꾸려가지고 애기 낳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징계 책임을 물어버리니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돼 버리는 거예요. 기껏 감사를 할 때는 뭔가 큰 거를 잡을 때는 막 그 밤새 내내 잠이 안 와요. 이걸 가서 요리할 생각에 들떠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이 나중에는 괴로움으로 이렇게 변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윗분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을 했냐. 본인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데는 자기 혼자 독불장군 없어요. 다 같이 올라갑니다. 다 기관 사람하고 다 네트워크가 해가지고 사통 오달 이렇게 해가지고 다 네트워크, 정적 네트워크, 행정 네트워크 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독불장군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하게 그 적당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하더라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골프도 뭐 눈 감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물건 주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발로 건드려도 아 그런갑다 하고 하는 거고 아 괜찮아 다쳐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칙에 대해서 그 원칙을 따지는 걸 아주 싫어하는 게 그게 원칙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회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거짓말도 전략전술이고 거짓말도 능력이다. 재주다. 거짓말하는 거를 그렇게 태연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도 거짓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거짓말하면 상관이 없어요. 뭐 나라가 거덜날 게 뭐가 있어요. 거짓말 해가지고 그 남의 재산을 팬치했으면 사기죄로 교도소 들어가면 되는 거지만은 공직자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 나라가 거덜나죠. 그러지 않습니까? 통계 조작을 한다든지. 그리고 아닌 거를, 뭔가가 목적의식을 숨기고 다른 거를 막 이렇게 거짓말을, 좋은 말로 뭐를 한다든지, 속인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착각에서 빨리빨리 깨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나라를 살리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속임을 안 당해야 되는 거야.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사기꾼한테 속임을 안 당해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듯이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도 속임을 안 당해야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나라가 건전하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게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뭐 외부 침입으로부터 지키는 것도 있지만 내적으로도 지켜야 되는 거는 바로 그런 거죠. 속임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라이크,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